납신다. 물러섰거라. 아니 이것들 지금 전유성한테 납신인데 웃기는 일이야. 왜 이러다니? 왜 이러는? 왜 이러다니? 야, 감독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냐? 거장 전유성 감독님께서 납신인데 지금 킥킥 대고 웃을 때입니까 이게? 진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응? 아, 어저께 연상군 촬영하는 걸 보니까 전부 그러더라고요. 몰랐었구나. 이거 안 통하네. 뭐 드시겠어요? 아, 난 저 커피로 갖고 와. 야! 커피 곱빼기 하나, 보통 하나. 아니, 여기가 무슨 중국집이에요? 곱빼기를 찾게. 예, 아야, 중국집만 곱빼기 있냐? 이런 다방에서도 대접에다 커피 갖고 오면 곱빼기, 그냥 자네다 갖고 오면 보통 아니야. 이 전유성 감독님으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스케일이 무지하게 크시기 때문에 이것도 무지하게 크시기 때문에 곱빼기를 드셔야 된단 말이야. 야, 그냥 갖고 와. 아유, 정말 피곤하게 안 되니까. 저게 그냥 무슨 뭐 말만 하면. 야, 형네 앉아, 앉아. 네, 감독님 아닙니다. 여기 왜 앉아? 형네, 저쪽으로 네. 앉아. 똑같이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네, 감독님. 형네. 왜 그러십니까? 너 이름 갈아야 되겠다. 스타가 되려면 이름을 갈아야 돼. 아니 무슨 벗으면 스타 된다 그러더니 언제는. 그건 여배우 얘기지. 아, 여배우요? 야, 너 신성일 알지? 아, 신성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 다 아는 게 신성일인데 그분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를 몰라서 그렇지. 알죠. 근데 신성일은 왜요? 그게 예명 아니냐, 예명. 응? 아니, 예명이 아니고 예명이야. 저런, 그렇게 사람들 속일 수가. 여태까지 그렇게 감쪽까지 속일 수가. 못된 사람 같으냐고. 그게 그 신성일이라는 이름을 네. 신상옥 감독이 지어준 거야. 신상옥 감독님이 그 뭐 장로도까지 같이 겸했대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명이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 이름이요? 그럼 혹시 그 성만 바꿔가지고 신성일 말고 심성일로 하면 어떻지? 야, 참. 심성일 그러면 앵란이 누나가 가만히 있겠냐? 막 표정도 걸려.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표정 걸리면 뭐 가만히 있어봐. 신성옥 감독도 자기 성을 따서 신성일이라고 지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성을 따서 전봇대라고 그러면 어떠냐? 전봇대? 어. 그거 좀 늙은 이름 같은데? 그러지 말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 제일 적당한 이름이 하나 생각나는데 영고, 심영고 어떻습니까? 야, 이름이 그거 좀 들떨어져 보여, 야. 그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저 그러지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임스 심. 야, 여기가 무슨 홀리우드냐? 네가 미국 사람이야? 아니야, 한국 사람들도 뭐 외국 이름 많이 따대요. 뭐 체리보이, 바나나보이, 허리케인. 뭐 참, 잘된 사람들 있어? 그냥 가만 보니까 말이야 잘된 사람 별로 없대요. 아이고, 자, 감독님, 제가 설탕 타드릴까요? 아, 난 블랙이야. 아니, 커피를 시켜놓고 또 블랙을 또 시키면 어떡합니까? 돈 없는데. 설탕 안 타고 마시는 게 바로 블랙이라는 거야. 설탕값 빼주나요? 이름 얘기나 생각해. 가만 있어봐. 내가 설탕 끓여다 타먹을까, 커피를. 야, 나 저 제작자랑 약속이 있으니까 네. 예명 얘기는 다음 주에 하자, 어? 네? 나 바빠서 갈 테니까 너 요즘 앉아 있어. 아니, 참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니, 아니, 아니. 또 그냥 가면 어떡해요. 잠깐 내고 가야지. 야! 장부에다 달아놔, 장부에다. 장부가 어디 있어요? 너 저번에 장부 사다 놓으라 그랬잖아, 내가. 내가 백장부를 왜 사요? 장부에 가는 길을 막지 마라. 그러니까요, 제 말씀대로 이번에 전쟁 영화 하나 하면요 정말 녹아날 수 있다니까요. 한국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도 공부들 좀 해야지. 공부 안 해가지고는 뒤진다니까. 얘기해보셔. 제 얘기를 꼭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흥행시켜준 영화만 해도 이 충무로 바닥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전 감독이 제가... 우리 영화계에서 베트남인 건 다 알죠. 베트남인가요? 사장님! 베트남? 베트남이 아니라 베테랑입니다. 알아, 이 자식아! 뭐 가지고 내가 이거 좀 착각한 걸 가지고 넌 등치값도 못하냐, 꼬치꼬치 다. 그러니까요, 스펙타클한 전쟁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아, 그럼요. 나도 그 스펙을 좋아하죠. 영화는 그 스펙이란 맛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이 정 감독님 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전쟁 영화가 무지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이 남부 같은 싸우더니 이 조건으로 따다다다다다다 갈기면서 여기는 백두산, 여기는 백두산, 비둘기 나가라, 오바 비둘기 나가라, 공장 적군입니다. 스타 어고 자, 사장님 없을까요? 사장님, 이 전쟁 영화 만드시려면요 인민군도 많이 필요하고 탱크도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이 없어. 아이, 그게 아이디어가 다 부족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대로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다. 자, 주인공이야? 예. 어머니! 무슨 거라니까? 클로즈업으로 딱 잡아서요. 얘만 이렇게 비춰주고 얘 대사 처리로 가는 거예요. 야, 탱크가 2,000대가 지나가는구나. 색색이가 5,000대가 날르는구나. 인민군이 약 30만 명이 몰려오는구나. 그리고 카메라 쫙 보면 야, 다 지나갔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 아니면 이런 콘티 절대로 못 답니다. 그리고 효과 오면 무아세자자자자 휘청대야. 감독, 그래도 그 영화가 그 뭐 전쟁 영화가 그렇게 다 빼면 싱거워서 그 무슨 맛이 살아요 그거. 그럼 제작자님. 내가 제작자가 아니야. 아, 어떤 게 제 얘기에 그냥 영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영화. 제가 옛날 백마고지 전투에 적군들의 투세탄에 맞아서 지금 이 정갱이가 이렇게 지금 요 데미지가 갔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투세탄 파편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걸었었는데 투세탄 맞고 나서는 걸음 걸을 때 아니 자네는 무슨 백명 오지 전투에 뭐 아니라 해? 얘기가 며칠인데 얘기 반밖에 안 끝났습니다. 그때 백마고지 전투 때 불발 수사탱이 하나 있었는데 내 친구놈이 고란을 주워갖고 우리 내 친구 미스터 갖고 놀다가 뇌관을 건져가고 터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3명 전사하고 유일한 생존자가 저 하나 아닙니까? 그때 파편 하나가 튀겨서 머리 맞고 가는 바람에 조금 제가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서 전쟁 영화는 안 된다니까. 예, 맞습니다. 제작자님, 돈 안 들이고 찍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응? 이 엑스트라를 한 30만 명 쓰는 겁니다. 아, 그 무슨 돈으로 달아가라고 30만 명을? 돈을 그 대신 후불로 준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선물이나 후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죠, 제작장님. 후불로 준다고 해놓고선 이미 쓰는 거예요. 쓸 때 30만 명 올라와! 또 올라올 때 진짜 식당 놓고 쏘는 거야. 따다다다다다다! 야! 수세탄 더 말고 비행기 쏘고 터지고 영화찍 그러면 건다, 이거지? 이미 상황 다 끝난데 누가 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 야, 이 자식들아! 이것도 이거 사람! 잡을 놈들 아니야, 이거! 이놈들이 이거! 이거! 죽일 놈들 아니야, 이거! 아야! 이겼다! 아, 절로 비켜! 총으로서 두 번 맞네. 아유, 근데 감독님 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연산군에서 나오는 그 왕이 그 진짜 왕입니까? 가짜 왕입니까? 그 실감나대. 출근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또 무슨 불만이 있나?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출근하는 거야? 아이, 뭐 좀 늦을 수도 있죠. 뭐? 조금 늦을 수도 있죠? 아, 그냥 오늘 좀 많이 늦었구나. 미안해요. 늦을 수도 있죠. 일하다 보고.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뭐냐? 아니, 이제 반항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월급을 좀 많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출근 시간을 좀 늦춰주시든지 그걸 좀 선택을 좀 해주세요. 요새 일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됐다 그래. 네가 관두고 싶으면 오늘부터 관두. 왜 나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냐. 아니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됐다 그래. 관두. 밖에 나가면 너보다 일 잘하는 애들 무지하게 깔려있다. 응? 관둬. 후회 안 해요? 아, 후회 안 한다. 아유, 참. 나도 가망이 있고 꿈이 있는 놈이에요. 아이고. 에? 아니, 기워라. 나. 참. 응? 관둬, 관둬. 때려쳐. 아유, 관둬, 임마. 관둬. 아이고, 참. 내가 무슨 후회할 줄 아냐? 아이고, 야, 참, 정말. 너 같은 바텐 보조. 야. 남자가 너 너무 치사하다. 어? 어허. 금방 나간다 그러고 다시 들어오냐? 이제부터는 야, 보조가 아니라 손님이야.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럼 뭘로 먹을래? 어? 손님한테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손님, 뭘로 처먹으실까? 손님인데 내가 뭘로 드시겠어? 됐습니다. 자네가 여기 바텐던가? 아,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아주 더럽구만. 슬로우진 하나 줘봐. 응? 슬로우진이요? 슬로우진 뭐 드레이죠. 아, 가만 있어봐. 슬로우진보다는 핑크레이디 좋다. 핑크레이디. 핑크레이디요? 핑크레이디? 아니야, 아니야. 핑크레이디보다는 진토닉이 나을 것 같아. 진토닉. 좋죠, 진토닉.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네, 맛있게 드시죠. 자, 드십시오. 맛있게 아주. 맛있게. 자, 아주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아, 그러십니까? 아, 아, 참. 자, 아, 여기 있습니다. 별하별 손님. 내가 상대. 전화 한 통 씁시다. 쓰세요. 네. 네. 경철이냐? 어, 난데? 그래. 나 오늘 직장 때려쳤다. 아차. 야, 그 사장이라고 있는 자식이 말이야. 맨날 뭐 투덜거리나 하고. 뭐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요. 아이, 꼴값을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가방에 나왔다. 그래. 일자리나 나오면 연락해라. 어? 그래. 끊자. 어, 그래, 그래. 어. 아. 저. 신화 통화 쓰신 건 내 셰이자 100원. 아니야, 함께 가봅시다. 함께 하시겠어?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뭘로 가세요? 아니, 손님이시잖아요. 아, 그 영국 대사가 이런 데서 또 나오지? 와서 뭘로 드시겠습니까? 아, 저 아무거나 주세요. 아, 아무거나요? 진토닉으로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진토닉이 뭐예요? 아, 그 칵테일의 종류입니다. 아니, 칵테일이 그게 뭐예요? 아, 술하고 술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시죠. 아, 섞어서요? 한번 뭐 드셔보시고. 야, 아유, 지가 이 칵테일이 되나서 말이죠. 그 일반 술하고는 조금 맛이 있어요. 아니, 지가 이 시골에서 처음 올라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습니까? 냠냠한 게 참 맛있네요. 저 요걸로 저 병철을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아니, 이거 조금 좀 비싼데 그런 거 드시나? 아유,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가요, 이 막걸리 한 잔값 정도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주세요. 아니, 저 요거 한 잔값이요? 네. 지금 그거 세 잔하고 갔어요. 아, 이게 예, 좀 비쌉니다. 어이구, 서른 눈 감으면 그냥 코를 갖다가 그냥 휙 배간다 그러더니 참말이구만. 아니, 근데 서른 어떻게 오셨어요? 지가 이 취직자리 좀 어떻게 좀 알아볼까 하고 갔구만요. 아, 그 어떻게 좀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취직 때문에 오셨어요? 아, 그러지라. 아니, 그럼 저 취직을 하시면 일자리가 필요하시겠네. 그렇지요. 그럼 저 한 월급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월급이요. 지가 이름에도 저 시골 읍내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구만요. 근데 이 식당에서 일해보니까요, 월급 1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저기 이 서울이니까 차비도 있고 최소한 10만 5천 원까지 제가 꼭 받아야 되겠구만요. 10만 5천 원이야? 아, 저 2천 원까지 빼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유, 10만 원이 더 싸네. 그럼 10만 5천 원에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여기 취직하는 거야. 아이, 네? 그게 정말이에요? 자, 같이 일합시다. 아이고, 고맙구만요. 아니, 저 10만 원, 형이. 아니, 형, 손님. 왜 그러세요? 그냥 술 드세요. 왜 그래? 그래, 장난으로 한번 그래 먹을 갖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냥, 아이, 형, 이거 다 줘요. 자, 청소부터 할까요? 청소부터 하고, 오늘부터 같이 일합시다. 아, 청소부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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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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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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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사무실 환자 때문에 그렇죠. 사무실 환자가 왜? 내가 주사를 놔주기 때도 30분이나 안 맞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뭐? 아, 그럼 어떡하니? 무조건 언니가 와달래요. 언니가 와서 놔주면 맞겠대요. 아, 그 환자 알아줘야 된다니까.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예찬, 지금 몇 시니? 한 시가 좀 넘었는데요? 뭐, 한 시가 넘었어? 어, 이거 어떡하지? 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30분만 나갔다 올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어? 30분만 딱 갔다 올게. 아니, 그렇지? 언니! 언니! 신경일라이, 오늘 사무실 환자 주사 놓긴 다 텄네. 아픈 사람이 임무를 왜 따지고 그래. 저기 과장님. 아, 뭡니까? 저 오늘 조퇴지만 하면 안 돼요? 조퇴라니? 아니, 그런 충격적인 단어를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예? 아니, 지금 제정신 갖고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드리면. 공손이나 마나? 나 누굽니까? 인간 오명수, 예? 5308081291176년 예비역 보병, 예? 이 오명수가 있는 한 우리 자재과에서 조퇴 지각 결근 이거 안 됩니다. 정하시려면 사실서 쓰고 경유가 가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오세요. 예? 저 미스터성. 예. 매점하고 식당에 여자 미스김 외상 먹은 거 있나 알아봐갖고 경유과에 알려줘. 또 까야 될 거 아니야. 예. 과장님께서 지금 절 안 보내주시면 절 기다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죽다니 누가 죽어요?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저 좀 보내주세요. 상당히 또 추상치대는데 이거 안 보내주시고 저 알았어요. 그럼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생명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야 원. 저 가더라도 누가 죽는지 얘기를 해주고 가야 내가 그 조화를 5만원짜리 보낼지 2만원짜리 보낼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막 꽃집에 예. 연락 좀 해. 예? 예. 저 누가 죽어요? 우리 집 강아지 삐삐요. 아침밥을 안 주고 있거든요. 삐삐요! 아니, 김미아씨! 김미아씨!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Yes, please. I'm looking for a jacket. Yes, please. I'm looking for a jacket. Here's a nice jacket. Here's a nice jacket. 네, 좋아요, 주부 여러분. 영어라는 건요, 쓰면 쓸수록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문장을요, 200번씩 쓰고 300번씩 읽어보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시간이 다 됐지? Bye! 비싼 돈 내고 영어 좀 배우러 왔더니 매일 자습이야. 지금 예술의 시간입니다. 나가주세요. 네? 돈이 알려졌던 걸 그리요. 네, 참. 건너방 새로 오신다고 그러셨지? 그 마침 방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오셨어요. 앞으로 그 예술의 시간에는 그 손님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들어오라 그러세요. 아, 예. 아, 자, 들어오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무 같은 거. 아이고, 뭐 어떡하셔? 들어가셔도 저. 구경도 하세요. 예, 방금 구경하세요. 이러세요. 그 여기가 저, 저기 저, 욕실이고, 그 저, 이쪽이 방입니다. 예. 아, 영감님. 아, 이리 좀 와보세요. 아니, 왜 그래요? 그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 셋을 저 세주면 어떡합니까?
아 동네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예술가가 말이에요. 격자를 집에 들여다 놓고. 야 별걸 다 걱정해. 저 새 아가씨 직장 확실하고 아 그리고 남자 모더야. 뭐 여자들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자 하나같이 미인이시네. 영감님 예? 눈이 상당히 낮아지셨구만. 그저 내 나이 되면 그래. 자 어디 갔죠? 새를 놓기로 해요. 예 구경하세요. 예. 나 예술 마저 하겠습니다. 그저 방이 마음에들 드시나? 그저, 글쎄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주인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아저씨 아닙니다. 저 아직까지 총각이에요. 앞으로 혹시 저를 보실 때는 미스터 올백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그럼 미스터 올백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들으시다시피 예술하시는 분이래요. 저는 이 그림뿐 아니고 때로는 시도 읽고 때로는 촬영도 하고 때로는 친구한테 가서 돈도 꼬고 때로는 갚지도 않고 이러면서 예술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예술가라고나 할까요? 어쩜 저 그럼 누구하고 사세요? 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술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혼자 사세요? 예. 야, 근데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세 사는 게 이상하잖아.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저희들끼리 얘기 좀 할게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야, 이상이 뒤에도 생각했구나. 아, 그래, 저 아파트가 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셋이 살기엔 방이 좀 작은 것 같더라. 그래, 그럼 우리 딴 데로 가볼까? 그럴까? 그래. 잠깐! 모르시는 말씀. 저도 한때는 넓은 화려한 집에서 살아봤어요. 말짱 헛거예요. 인생이란 뭡니까? 예술 속에서 좁지만은 예술이 뚝뚝뚝뚝 어? 예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집에서 이게 사는 거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야. 주저앉자. 그냥 여기서 그냥 다른 파트 가봤자 그게 그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서 또 교통도 가깝고 좋잖아. 그래 남자 혼자 사는데 세 사람 어떠냐? 딴방 쓰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네 저 이 아파트 계약하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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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잘하셨어요. 새 뿔도 단 김에 뽑으랬다고 결정하신 김에 자 계약을 그럼 합시다. 자 여기다 쳐. 이름 쓰시고 주소 쓰시고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저 대표 이름을 누구로 할까? 어, 네, 아니, 싫어요. 네,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술가의 집에서 싸움 소리가 난다는 거 이거 실례입니다. 3인 공동 대표로 해주세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그 말만한 처녀들이 왜 집을 다 뛰쳐나와서 이렇게 떼거리로 뭉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말이죠. 우리 현대 여성들의 독립을 위해서예요. 아, 독립? 여성 독립 만세! 옛날 옛적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탱자나무 그늘에서 돌을 얻어 그의 명성을 청양 땅까지 떨친 학자가 야사에 전하니 그의 이름이 바로 탱자였다. 얌마 그러니까 천원만 꿔달라니까 천원만. 아, 돈 없어. 친구가 천원을 나는데 그것도 없냐? 얌마 친구지간에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지내자는데 너는 이렇게 협조가 안 되냐? 아, 돈 없어 진짜로 왜 이래? 아이고 왜 이래? 야 너희들 왜 그래? 양자 나 돈 없는데 얘네들 자꾸만 돈 달라고 괴롭히잖아. 뭐? 너희들 고작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혼날 줄 알아. 고작 왜 양자야? 2,000원만 주라. 왜? 야 애들이 괴롭힐 때 내가 보호해 주잖아. 돈 없는데 보호해 줄게. 보호 안 해준다. 알았어 여기 있어. 그래. 쟤네들이 날 괴롭히는데 남자가 나 보호해준다고 꼬떡하면 돈을 달래잖아. 아이고 너도 자취힘을 좀 운동을 해서라도 길리란 말이야. 자취힘을 길러. 허건을 양자힘만 빌려서 살 거야? 자취힘을 좀 길러. 그리고 양자야 왜? 너는 말이야 허건 날 고자 좀 도와준다고 손 벌리고 그러는데 그럼 되겠어? 맞아 첩첩산중이라더니 끝이 없어. 그래 첩첩산중. 야, 그게 뭐냐? 아이고 무식하게 배워서 남주냐? 첩첩산중이란 첩들은 산속에 숨겨놔야 본부인한테 안 걸린다.
수첩 산중이라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뜻일세. 그 자네 뜻도 모르면 가만 좀 있게. 아는 척 좀 했다. 떠보기들 풀고 즐기는 가운데 이 밤의 주인공 팽장님이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자 바로 병사와 상사란 말 믿거늘 어찌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냐. 저 스승이 씨,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예, 그건 안 돼.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나도 오기가 있는 놈이야. 정의 내려보도록 해.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정말 행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며 가장 미련하다. 디오게네스. 그 인간들은 인간적으로 인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가정 파괴봐. 법정 최고형. 다음. 스승님, 아니 준비도 못해 온 제자 인간적으로 용서하랍니다. 얼마나 네 우측에 눈물을 다 흘린단 말이냐. 그래 제자야. 공부 좀 해라. 준비도 못해 온 제자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얌자야, 얼마나 니우치고 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단 말이야. 여기 있다 눈물. 아이고 이게 몇 개 안 남은 걸 이게. 아이고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아이고 스승이시여,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갓난애기를 집어던져서 자기 자식을 죽게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는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닐런지요. 그렇다! 어찌 인간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창의해진단 말이냐. 신혼 때는 부부싸움을 해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던져도 안 아픈 배기 같은 거 던지면서 자기 던진다 뭐 이렇게 정어리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점점 부부사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냥 채뜰 던지고 그냥 요강 던지고 텔레비전 던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갓난아기를 던져. 그게 어찌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벨트가 필요한 그런 나스라스란 시대가 왔구나. 스승이시여, 요즘 신문을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남을 해치는 일이 있던데요. 그렇다. 옛날에 사나이가 칼을 빼면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없어서 그런지 양 사람을 자꾸 찔러. 이거 안 된다. 이제는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물을 소화기처럼 필히 상용 비치해야 될 그런 나스라스 시대가 왔다. 스승님, 변심한 애인을 껴안고 분신 자살을 한 대학생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어찌 그런 화끈한 사랑을 한단 말이냐. 요즘은 사랑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 돼버렸어. 어허. 그리고 요즘 신문 사회면을 보면은 연일 라병 특집이야. 어찌 그런 끔찍한 기사만 실린단 말이냐. 요즘엔 신문 사회면이 전설 고향보다 더 무서우니 이 어찌된 일이냐. 스승님,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거 옳은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지. 신문을 봐. 죽은 사람 이름 다 나오지 않냐. 스승님, 질문 있습니다. 아니 양자가 질문을. 그래, 이렇게 모를 때는 알려가는 자세, 이런 진지한 자세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야. 그래 양자야, 기탄 없이 질문하도록 해라. 베토벤하고 배삼령하고는 친척지 아닙니까? 배삼령 배씨는 배철수 배일주 이게 다 한두가지고 베토벤은 그 배자가 아니야. 베토벤은 베트남 베트콩 베트벤. 이 좀 이 분위기하고 그 질문하고 맞느냐? 질문
질문을 한 사람이나 대답해 준 놈이나 똑같아. 저 스승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천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제 모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 얼굴을 봐라. 이 얼굴이 가장 원시적인 인간의 얼굴, 오피스랄로 피테쿠스. 이것은 고릴라와 인간의 중간적인 얼굴로서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어. 뭔지도 모르고 비교하지 마. 저 스승이 씨, 현 인류와 같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옵니까? 호모?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인류가 원래 전부 다 호모였단 말이야? 그만두시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사람을 왜 사람이라 했냐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리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리를 알아야 한다. 사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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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사리를 모르고 도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동물일 것이다. 알겠느냐? 예. 예. 저 스승님,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더군요. 아주 좋은 책이야. 너희들 나이에서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야. 나는 그 책을 무려 44번이나 읽었어. 우와. 파스칼의 방세. 거기 보면 쓰리 한번 봐. 방세를 못 나가지고 고민하는데 지시 아줌마가 방세를 내라고. 방패! 그러니까 거기서 울면서 쓰리 한번 봐. 노래를 부르자니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열복근 생각하지만 난 월세를 사려고 해 말이. 스승이시여!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왜 나옵니까? 그 스승님께서는 책 좀 제대로 읽으십시오. 예? 내비도 그냥 이 살다 죽을래. 나는 척 좀 했다. 왜? 서양말에 이르기래. Man is a little soul carrying around the corpse. 저거라 저거 영어 했다 영어. 내가 그 수많은 미국 사람들 항의를 받으면서 내가 꿋꿋꿋하게 영어 했다. 발음이 나쁨으로 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공부해. 공부 못한 것들이 말이야 꽤 멀쩡한 친구 꼬셔가지고 동반자살해요. 아니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막 친구 꼬셔서 할 게 따로 있고 안 할 게 따로 있지. 어차피 한 번은 나중에 다 죽는 거야. 그거 땡길 필요 없어요. 명대로 살아 명대로 임마. 이 말은 인간은 육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작은 영혼이다 이런 뜻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속에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며 정신이다 이런 뜻이다. 알겠느냐? 예. 탱탱 탱장을 서대. 가라사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것도 바로 인간들이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향기보다는 낙취를 더 많이 풍기는 공해 동물이라는 것을 그대들이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이 카페를 자주 찾는 이유는 이곳에 오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 때문이지.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랜만에 오셨군요. 어디 여행 잘 나오셨나요? 뭐 좀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가시죠. 드십시오. 저 차는 뭘 드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커피.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내가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올겨울만큼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겨울은 아마도 없었을 거야. 왠지 알아? 이유야 간단하지. 바로 옆구리가 허전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 정말 안 풀려도 되게 안 풀리는 겨울이지. 오죽했으면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조차 답답한 방구석에 홀로 앉아 화두배나 뛰면서 보냈겠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가 조금 떨어져 외면했던 애들이라도 몇 명 붙잡아두는 건데 후회가 막심한 거 있지? 어이구 추워. 이 겨울 어디 가슴이 충분 안 계세요? 계시면 제게 연락 좀 주세요. 네? 네? 젠장. 대답하는 여자 한 명도 없구만. 내가 이 정도로 갔나?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언제나 그랬듯이 어디 좀 볼까? 아니.
죽인다. 어쩜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한마디로 예술 작품이라고나 할까. 다소곳이 고개 숙여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도 정말 사람 뿅가게 만드는구만. 아우, 저런 여자만 내게 있다면. 아우, 저런 여자만 내게 있다면. 짤 없이 결혼하는 거지.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릴 보고 환상적인 커플이라느니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라느니 온갖 부러움에 찬 찬사를 보낼 거고. 어디 그것뿐이야. 그녀와 지내는 신혼생활 또한 얼마나 즐거울까. 자기 그만 일어나. 출근해야지. 아, 좋아. 그만 일어나라니까. 정말 안 일어날 거야? 아이, 좀만. 잠자는 게 나보다 더 좋단 말이죠? 아니. 남편 기상 시간은요? 아내하기 달렸어요. 아이, 부여워라. 그렇게 귀여운 와이프를 놔두고 출근할 수도 없고 그냥 얼굴만 보면서 살아도 행복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가씨? 대답은 안 해도 속으로는 동감할 거야. 가만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딴 놈들이 눈독 들이기 전에. 근데 가서 첫 말을 뭘로 꺼낸다.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흔하지 않나? 그리고 싫다고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그럼 안 되지. 그렇다면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군요. 어때요? 둘이 함께하는 게. 이러면은 근데 이건 제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럼 뭐라 하지? 그래, 그냥 첫눈에 반했다고 솔직하게 부딪히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괜히 진솔해 보이잖아. 그래, 그게 좋겠어. 그럼 가보실까? 어때요? 이 정도면 됐죠? 저 손님 중에 지경원 씨 전화 와 있습니다. 카운터에 전화. 네. 지경원 씨. 네. 아, 불쌍. 벌써 선수 친 녀석이 있었군. 아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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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그날 난 그 여자의 남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돌아보면 1, 2등병 시절이 어떻게 갔는지 아득해도 꺾어진 상병의 하루는 길기만 하다. 졸병된 고참들 때문에 돌고 고참이 되어선 졸병들 때문에 돌고 밤바라에 단잠을 설치고 나간 새벽 근무는 짜증스럽기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한결, 야 김하고 그거 뭐냐? 기름이 그 뭐예요? 아, 오늘이 대보름 아닙니까? 아, 특식 나가냐? 군대 생활 1박 2일이야. 대보름에 특식이 어딨어요. 그게 뭐야? 자, 지금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은 그 호두다, 밤이다, 자시다, 땅콩이다 이렇게 부럼을 탁 깼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기분이나 내자고 제가 PX 다녀왔습니다. 아, 역시 김한국이밖에 없어요. 이 진례우반의 기둥인 이 이경래가 제대로 하면 누가 이 진례우반을 이끌 것인가? 나 김한국이 믿고 안심하게나 제대할 수 있겠다. 이야, 난 무슨 기둥이야 기둥은. 김한국, 근데 너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오냐? 바로 맞췄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PX에서 외상으로 갖고 왔죠. 기지개. 예. 저 PX에 가서 피방한테 빨리 3,000원 갚아라. 외상 안 준다고 100만 원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뭐? 뭐라 그랬어? 예?
뭐라 그랬어 엄마? 아니 그냥 저 혼잣말인데. 그냥 뭐 먹을 거 앞에놓고 왜 그러냐. 이 자식이 푸닥거리 앉아 오래돼서 그런데 한번 할래? 야야 할 때 하더라도 먹고 해. 야, 먹, 야 먹어 오늘도. 야 니들 먹어라. 저 김상병이 응. 우리 먹어도 되겠습니까? 먹고 싶냐? 예 그게 싶어. 그래, 먹어라. 야야야 야 우리도 동영상 잘했다. 어? 배달 때 얼마 안 남았나 봐요. 김한국이 말은 듣고 우리 말은 안 들어 이것들이. 다 아, 그런 거지 뭐 엄마. 세월 참 빨라. 이병량님. 아 이병량님. 아, 며칠 굶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나 좀 봐. 이병량님. 뭐? 내 더위 다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 아유 몰라요? 이 원래 부렁을 먹으면서 내 더위 다 가세요 그러면 대답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판 사람은 여름 내내 더위 안 타고. 그러면 나도 팔면 되지. 내 조수한테 팔지 뭐. 야 곰팽이. 야 곰팽이. 아니 곰팽이 대답을 해봐. 야 곰팽이. 곰팽이 대답 안 해? 그냥 말씀하세요. 곰팽이 대답 안 해? 가요. 야 이게 곱창이 그런데 대답을 안 해? 어? 이용남! 야 이놈 엄마. 내 더위 다 가져라. 곱창 인마 더위 팔라고 하는데 네가 첫상 먼저 팔어? 원종 일병 원종 그게 대답 안 해? 일병 원종 네가 내 더위 다 가져가는데 올여름에 내가 더위를 먹었다 내가 시골에 있다가 논에다가 내가 농약 쓰다가 면에 와갖고 너 갈고 거 왔어? 그래? 근데요 이 보름이하고 빙 둘러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옛날 생각도 나고 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이 참 감기가 무량하네 뭐라고? 시기 빠져갖고 별소리를 다 하네. 아, 엄마 사실 그래. 보름에 시골에 있었어봐라. 깡통을 얘기하면서 진짜 좋아하실 텐데. 아니, 뭐 이병량님은 어렸을 때 거지였어요. 깡통을 왜 돌려. 여기에는 모르냐. 깡통 뒤에다 못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알불 있잖아. 그 딱 먹고 남쪽을 딱딱 넣어가지고 쫙 돌리면 불 네가 먹게 자잖아. 원래 몰라요? 다 알지. 야, 말 나온 김에 바람 깎고 내가 시범 한번 보일게. 아,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다고 시범을 보여요. 고참인만 시범 좀 보이고 싶다는데 야, 바람 한번 해. 별걸 다 시범 보여. 아, 총금도 이런 걸 좀 시범 보여봐요. 여기다 나무 이제 알불 딱 넣고 이게 알불이라고 치고 이제 이런 게 나무다. 그럼 막 안 떨어지잖아. 돌리면 꽉 돌리면. 그리고 완전히 불꽃 놀이네요? 그럼 기가 막히겠다. 내가 이거 돌리는 거 보고 미자가 반했다는 거 아니야? 쥐불놀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너 알아 쥐불놀이? 알죠 그러면 겨울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제 쥐가 다 덫에 딱 걸려있어요 그래 그걸 딱 잡아갖고 쥐 꼬랑대다 신나나의 휘발유 같은 거 묻혀갖고 불 딱 키면 쥐가 뜨거워서 막 도망가는 거 그게 쥐불놀이지 뭐야 그게 엄마 쥐불놀이냐 쥐학대놀이지 쥐학대놀이 저는 저 어릴 때 그 아이스크림 먹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대패로 얼음을 싹싹 깔아가지고 그래. 틀에 탁 넣어갖고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넣어서 주는 거야 야, 야, 야. 그때 넣었던 그 색소가 전부 공업용이었을 거다.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저 그 군것질 치고 그 색깔 들어간 것들 전부 공업용 색소였을 거야. 그리고요 저것도 있잖아요. 그 뽑기요. 국자에다 설탕 넣어가지고 아싹 비벼서 소다 넣고. 그래서 감자. 그거를 고참들 담소 나는데 네가 내놈내놈 끼면 군대 생활이 편해져? 어? 너는 막 산타는 얘기 나올 때 그딴 아껴. 뽑기! 아 뽑기! 이게요. 그저 피치 파라솔 같은 거 동네다 하나 누가 탁 꼽아놓으면 한 아홉 명 정도 들어가갖고 국자에다가 설탕 탁 뿌려갖고 소다 해갖고 팍 해갖고 그냥 별표 딱 찍어주면은 그거 어린 마음에 하나 더 먹겠다고 그냥 뒤에서 그냥 반으로다 뽑기 뽑기 그거 너는 반으로 했냐? 그럼요 나는 그걸 갖다가 손등에다 딱 올려놓고 말이야 혀로다가 그냥 상상력이었잖아 이거 이병현님은 뭘로 했어요?
나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응, 없었어. 어쩐지 조용하더라. 야, 근데 그런 거 있으려면 시골 장에 읍내나 나가야 그런 거 있어. 진짜 없었어. 그리고 저거 야매는 저거 알아요? 달고나. 달고나 알지? 달고나는 안다. 달고나 그게 꿀맛 아니냐. 응. 나 옛날에 그거에 미쳐갖고 말이야, 집에 있는 빨래 피는 거 달고나 한다고 녹여 먹었다 죽을 뻔했잖냐. 난 국자에다가 달고나 한 가문에 세 개 녹여 먹는 게 내 진짜 평생 소원이다. 저기요, 나 어렸을 때는요. 야, 영남, 아유, 영남, 너 고참님들 말씀하는데 너 끼어들면 너 군대생활 편해? 상조 알겠어. 어린애가 말 좀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어? 아까 저는 못하겠죠. 너는 일병이구만 쟤는 까마득한 이병 아니야, 마. 좌슈, 계속해봐. 예. 나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에 있는 고무신이라는 고무신은 내가 죄다 훔쳐가지고 그걸로 엿박아 먹다가 우름한테 걸려가지고 돼지게 맞았다. 아, 그거 웃겨? 원래 막 고무신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 시골 살 때는 진짜 껌용 고무신만 신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하얀 고무신이 왜 이렇게 신고 싶냐? 그래서 학교에서 딱 오다가 껌용 고무신을 내가 뒷산에다 딱 파묻고 그냥 내려왔지, 집에를. 그 어머니가 사주셨습니까? 사주기는 막 고무신 잊어먹었다가 뒤지게 맞아갖고 그날 저녁에 산에 가서 고무신 다시 파왔다. 그때 내가 맞고 울면서 내가 결심을 했지. 이 다음에 나는 크면은 흰 고무신만 신고 살 거다. 내가 이렇게 맹세를 했었다, 내가. 그래도 뭐 출세했네, 뭐. 왜? 흰 고무신 대신에 이 비싼 구나 신고 다니니까. 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야,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야. 아, 그럼요. 근데요, 나는 참 어렸을 때 귀하게 자라가지고 이 별로 추억거리가 별로 없어요. 나 얼마 전에 니네 아버지 면회 온 거 봤다. 자세히 봤다. 너 별로 귀하게 자란 것 같지 않더라, 니네 아버지 보니까. 그 추억거리가 없으면 내가 너 제대할 때까지 아주 뼈아픈 추억거리를 내가 다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맨날 진짜 웃게 생겼더라. 야야, 우리가 뭐 대보름 날 음식 놓고 제사 지낼 게 아니라 신나게 놀자고. 야, 곰팽이, 기상. 예, 이병, 기상. 대보름 기념 축가를 부르는 거 알았지? 노래를 해요? 그럼 노래를 발 장진! 장진, 장진! 발사! 장진, 장진! 발사! 오돌쭉 다리가 회식이 아니고요. 대보름이 그래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오락 좀 했습니다. 근데 퇴근 안 하세요? 지금 나가는 길인데 나가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오늘이 정월 대보름 아니냐? 응? 너희들이 밤이다 호도 구경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다. 이거 저 많지는 않지만 부러움도 깨고 올 여름 건강히 지내라. 응? 에이, 올 여름엔 난 뭐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있을 텐데. 그럼 넌 안 먹으면 되잖아, 이놈아. 아니, 군대 정량 먹어야지. 야, 선임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